왜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여기 있어. 네 냄새 나지? 네 냄새 나지? 블린이가 지금 자기 영역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있을지도 몰라. 나한테 안 올지도 몰라요. 안 나올지 모르요. 통편집 당할지 모르더라도. 근데 지금 너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엄청 부었을 텐데. 저희 가방들이랑 네.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 서랍 안에도 옷 있거든요. 여기 아니야? 네.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나? 이사할 때? 베를린에서 온 짐 여기 그대로 안에 있어요? 두 개? 안 풀었어. 어차피 가서 풀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게 당장 없었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넣었어요. 이거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새로 산 거. 그때 터질라 그러네. 뭘 이렇게 쿠션. 긴 가방이었는데. 쿠션. 쿠션이랑 카펫이랑 여기 다 들어있어. 이사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닌데 처음 같아요. 왜지? 아, 내 집에 이사하는 게 처음이어서 그런가? 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오빠랑 둘이 사는 거예요? 오빠랑 둘이 살아요. 아직 혼자 살기엔 좀 버거워서. 아, 혼자 있는 시간은 되게 중요한데 집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정신적인 그런 그 의지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2년 됐나? 2년째 살고 있었어요. 정들었겠네요. 정들었다기보다 옷이 정리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옷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는 거기 가면 옷장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층 오빠 쓰고 2층 제가 쓸 거예요. 정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원 있어요. 소나무 두 그루 있고. 이게 앞에가 다 녹색 지대여가지고 건물 생길 일도 없고 공기도 다 완전 다르고. 그럼 거기 가면은 뭐 있어요? 거의 없죠. 하나씩 채워나가요. 그러면 짐 박스만 이렇게 쌓여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갑자기 막막하다. 지금 버려야 될 게 거의 반인데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도 안 돼요. 이런 거 막 연습해 놓은 거 해놔야 되는데 막 뭐 제가 그냥 색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색칠해 놓은 것도 있고 립식으로 한 건 따로 있고요.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망쳤고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잘 보면은 여자예요. 보여요? 잠깐 왜 난 안 보이지 갑자기? 거꾸로인가? 아 이거다. 아 거꾸로야? 마를린 먼로인가? 그죠?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전기공기 아니야, 여기가 이북들이네.
나도 벌써 다 정리했어. 진짜요? 진짜 전문가시네. 맛이 많네 엄청. 많아. 나 이사 올 때도 엄청 많았었어요. 이따 봬요. 그냥 좋은 단 말도 안 되는 거요. 잠시만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만나볼래요. 한 번 더 볼 거야. 매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무슨 티야 꼬나 꼬나 상관없지. That's your fault. Cause I don't care. 오늘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올 리가 없지. 여기부턴 기억 안 할래. Hey Mr. Lover, I love your body. 이리 와서 나의 키스 받아줘.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너이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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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 완벽해. 멀쩡해. 집에 안 가도 돼. 왜 아무렇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혼자만의 사랑이라도 시들지.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내 집이다. Coming by surprise, always filled with doubt. Maybe I'm a skeptic, but you're drifting out. You can go and change my. You can go and change my mind. You can go and change. 아, 은근 약간 무뚝뚝하잖아. 아니야? 이게 완전 애교적인데? 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왜 완전 똥꼬발랄이에요, 진짜. 똥꼬발랄. 제가 집 밖에 안 나올 때 얘 때문에 나오잖아요. 동굴로 들어갈 때. 원래 무조건 행복하자가 주의여서 진짜 안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애초에 보질 않아요. 행복주의. 그리고 재밌는 자리에만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뭔가 내가 여기선 안 행복할 것 같은데 하거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는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예의상 갔다가도 바로 이제 나와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술 마시고 싶은데. 그럼 한 반잔이면 어때요? 저는 좀 친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되게 뭔가 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또 마인드를 좀 더 유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진리상점이 이렇게 편히 들어가는 느낌이야, 진짜. 그렇죠. 처음에 진리가 그랬거든. 그 내 편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지나면서 점점점 세력 확장, 막 편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야. 맞아. 한반장님 번호 교환해요. 와, 리얼. 좋아요. 좋습니다. 반장님이. 아니 명함을 받았는데 왜 한 잔씩 안 사? 감사합니다. 저희 명함이요? 네. 왜 안? 저희 둘만 주고 받았어요. 왜 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전화 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근데 진짜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랑 지금 일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는 시점에서 뭐 둘이 지금 잘 맞고 있다라는 거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는 거고 1년에 지금 일들을 진행하면서 과연 진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있으면 한번 꼭 물어봐야지. 제 생각엔 오빠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님이 쏜다. 아. 아니, 봐야 되는데요. 와. 감동 받으셨어요. 많이 색깔. 여기서 머리 CG 들어가자. 머리 확 이렇게. 머리가 잘 안. 진짜 너무 당황했네. 아. 그냥 너무 뜻이 같고 그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빠도 제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게 막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막 하니까 저 또한 기분 좋게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스텝을 위해서 내 매니저 오빠를 위해서 나도 더 잘하고 싶고 나의 스텝 우리 팀 우리 편 잡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같이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편안하게 늘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밤에. 네. 별일 다 눈새로 되어있네 눈 마주치는 그대들 어느 정도 그만 내 꽃을 따다